패턴을 제작한 이후에 바로 뒷판 패턴을 이선 위에서 바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기본 선을 그린 다음에 뒷판을 그리셔도 되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다른 펜으로 뒷판을 그린 다음에 다른 복사지를 이용해서 뒷판이건 앞판을 다시 옮겨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뒷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은 좀 전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두었고요. 동그라미 표시해두었습니다. 그러면 뒷판은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도록 할게요. 바지 굽니다. 자, 우리가 옷 자체가 뒷판이 좀 크죠? 이래 뒷판 패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도록 할게요. 앞판 패턴보다 뒷판은 1에서 1.5cm 바지통을 크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선을 그대로 자, 올려주는데 자, 끝까지 올릴 필요는 없고 밑에서 한 무릎 정도 선에서 일단 중지를 했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자, 1cm 자, 밑에 통을 먼저 이제 좀 올려서 그려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 뒷미리를 뒷사슴 부분을 그려주는데 이거는 앞판 삽에 이어서 뒷판으로 나가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나가느냐 하면 뒷판은 16분의 힙만큼만 나가는 거예요. 앞판은 16분의 힙에서 1.5를 빼서 작죠. 그러면 뒷판은 그냥 16분의 힙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둔 선 쓰시든지 또는 이 선에서 더하기 1.5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은 16분의 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을 자, 연결을 하는데 자, 이 선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려서 전체적인 통이 너르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무릎선을 찾으셔서 우리가 무릎선은 정하진 않았는데요. 무릎선을 재셔서 자, 무릎선 자, 무릎선을 자, 찾았습니다. 쟀습니다. 그러면 이 무릎선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통이 더 넓어지는 게 싫으시면 무릎선을 정해서 무릎선까지 1cm 나간 선을 연결을 해서 여기 부분을 허벅지 부분을 곡자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했을 때 아주 넓은 바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나갈 수도 있는데 너무 통이 넓어서 뚱뚱해 보이는 게 뭐 저기 그게 한게 싫으시다면은 무릎선까지 여기 삽 부분 뒷삽과 무릎선 부분 뒷판의 무릎선 1cm 나간 선에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좀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초보자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잠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같이 아래 굽부터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넓어 보이는 게 싫다 그러면 무릎선을 재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뒷판을 삿을 그려준 다음에는 이쪽으로 자, 뒷판은 앞판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앞판 선을 뭐 불필요하시다고 싶으시면은 이제 앞판 선을 앞판 패턴을 위에다 그리지 말고 이제 따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저처럼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바지통 그다음에 뒤 미디 부분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요. 뒷판 같은 경우에는 자, 위쪽으로 지금 이제 올라갈게요. 윗선이죠, 그죠? 위에 앞판에 있던 이 선을 바지 중심선이었던 이 선을 3등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그첫 번째 선과 중심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나면은 이제 요 선은
이 중심, 이 선, 여기 선에서 한 중심 정도 선을 맞춘 다음에 여기 선. 여기 앞판에 대각선으로 그어졌던 선을 향해서 먼저 두 번째로 첫 번째 지점을 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앞판의 중심이었던 선, 이 선, 그리고 세 번째는 뒷미리 나간 선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 앞판의 바지 길이의 이 부분, 서로 앞판과 뒷판이 서로 맞아야지 바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 치수를 재시고요. 그러면 뒷판은 앞판과 똑같은 길이가 돼야지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재서, 자, 보니까 뒷판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더 길어요. 그죠? 그래서 이긴 부분을 네 번째로 다시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순서. 일반적으로 자, 한 1cm 정도를 내려주게 되죠. 1번, 2번, 3번을 한 다음 다시 4번 1cm 내려주게 되면 뒷미디는 다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리 부분만 만들어주면 끝인데요. 자, 허리 부분은 우리 뒷판의 중심선 올라간 선에서 이제 원래 이 앞판선엔 이 선이었고 뒷판은 이만큼 더 틀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만큼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옮겨줄 때이 허리선과 이 선, 허리선과 뒷 중심선 올라온 선을 이렇게 선을 좀 연장을 해주시고요. 자를 여기 허리선과 뒷 중심선을 두 개의 선을 이용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 선을 이용을 하셔서 직각자로 내가 원하는 힙품, 여기는 허리긴 하지만 고무줄 바지기 때문에 힙품입니다. 그 힙품을 정해서 바지통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힙품은 4분의 힙 더하기 2죠. 그러면 그 힙품, 자, 예를 들었던 이 치수의 품, 4분의 힙 더하기 2, 그러면 그 치수, 예를 들은 치수가 27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7을 찾으셔서 그어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품과 우리 여기 무릎선에 왔던 선 찾으셔서 이 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것이 바지의 뒷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 허리 벨트 부분, 앞판과 동일하도록 4cm 부분,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뒷판의 재단선은 이 선과 이 선, 이 선, 그리고 이 선, 이 선이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패턴은 뒷판 패턴이고요. 자, 검정색으로 그려졌던 패턴은 앞판 패턴입니다. 좀두 개의 패턴을 동시에 그림을 그려서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영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상을 좀 반복해서 보셔서 앞으로도 이렇게 패턴을 좀 편하게 뜨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판에 주머니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판 선을 좀더 진하게, 표시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은 펜으로 그리는 부분이 앞판이고, 빨간 펜은 뒷판이 되겠습니다.
좌판, 허리, 벨트 부분, 옆선, 밑단까지. 앞판의 주머니 부분은 허리 밑에서 한 4cm, 그리고 옆쪽에서 13cm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손이 들어가고요. 주머니 감은 손이 들어갈 정도로 자유롭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머니, 앞판의 주머니까지 해서 통바지, 와이드 팬츠 패턴 제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